하면 된다. 선수! 선수! 우리 방탄소년단은 60초 인터뷰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성심성의껏 답할 것을 문맹세입니다. 만약 이러할 경우 멤버 모두 걸그룹 빵치게 치자 상여자를 작사해 불러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에게 어떤 질문이 왔을까? 시작! 방탄소년단이 생각한 민남이란 민중이! 오빠 에버 테스트에서 진호빠만 왔었던데 왜 그런 거예요? 너무하다. 진작이네. 멤버들 좀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민이야. 지목 해주세요. 지목. 하나 둘 셋. 지민. 지민 형과 비오빠 성인 된 기분 댄서 보여. 맞아요. 지금 되게 중요해요. 멤버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선물이야 저요? 지민. 나는 좀 최고의 상남자는 누구? 민우가! 네. 핑크맨이 지금 가장 아끼는 핑크할 때는? 핑크 양말! 핑크 양말이야. 멤버 말이 제일 안 듣는 멤버는? 민슈가! 최고 오빠, 그랬다고 왜 이재민었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방탄소년단 근데 허세 킹은 누군가요? 민슈가! 진짜 알겠어요. 3년! 3년 안 했는데, 와! 와, 이거 내 얼굴 좀. 나 이거 비오빠 앨범 땡스 2 지오빠 안 썼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래요? 아니, 제가 사실 알고 있어요. 왜? 억울합니다. 제가 그 텍스트 파일을 받았는데 네, 지웠어요 형. 아니 진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본에 넘어가면서 없어졌다고 쪽에서 없어졌다고. 아, 근데 왜 하필이면 진영만 없어졌을까? 그러게요. 내가 한 글자라서. 매니저 말 제일 안 듣는 멤버 민주가 사회 평균과 비슷하게 벗어나려고. 아, 일부러 힙합 좀. 스웨. 일단 잘 안 일어나. 스웨. 밥을 잘 안 먹어요. 스웨. 화장을 잘 안 주고요. 스웨. 내 얼굴이 좀 세상에 세상에 협박. 스웨를 받아야겠네. 아까 잘생겼다고 생각한 사람 다 다른 사람 지목했잖아요. 하나 둘 셋 지민. 처음에 막내가 한번 외모순이 2위부터 말할게요. 2위부터 야 위. 오. 그렇죠. 외모순. 야 맞아. 아재. 아직도 넌 나오지 않아. 출발. 여기 천국. 역시 이번에도 많이 성공했습니다. 네. 상여자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을 생각만 하죠.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 저희 지금 방탄소년단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 흠이. 야 이거다.